자, 로봇오리를가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된대요. 클래스 로봇오리. 그 다음에 로봇오리는 익스텐즈 오리. 자, 문제가 뭐다? 이거죠. 로봇오리는 물갈퀴로 수영하면 안 돼요. 둥둥 떠야 돼요. 그래서 네, 수영하다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근데 뭐예요? 중복 발생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이잖아요. 그럼 이걸 지우면 되는 거예요. 고무오리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고무오리들이 물갈퀴로 원래 물에 둥둥 떠야 되는데 뭐예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고무오리가 오리를 상속받잖아요. 오리는 어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고무오리가 로봇오리를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고무오리는 네, 로봇오리를 본받아서 어떻게 한다? 어디갔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일종 억지죠. 모든 고무오리가 여러분 로봇오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으로 풀어 나가려면은 억지로 써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